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제가 큰맘 먹고 흑발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염색할 걸 대비해서 완전 흑발은 아니고 약간 오묘하게 톤다운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흑발을 한 기념으로 청순하지만 레드립이 잘 어울리는 연말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레드는 무조건 필수란 말이죠. 레드립 안 바르면 손해야. 그래서 레드립은 바르고 싶지만 너무 세 보이지 않으면서 청순한 그런 느낌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흑발을 한 기념으로 이렇게 청순하지만 섹시하고 앙큼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걸 믿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좀 청순하지만 앙큼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용하는 제품은요,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빅 토너예요. 처음은 토너팩 해줄 건데요. 요즘 날씨 완전 칼바람이죠. 롱패딩 없이는 바깥을 못 나가겠어. 어떡해. 저 원래 올 겨울에는 롱패딩 안 입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가서 롱패딩을 갖고 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너무 추워. 날씨가 춥다 보니까 피부도 조금 더 보습을 채워주려고 요즘에 토너팩 자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토너팩이나 토너패드로 자주 쓸어주는데 요즘에는 이거 그린마일드 다시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가을 넘어갈 때쯤 영상에서 보여주고 나서도 지금 꾸준히 써서 엄청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 한 요만큼 쓴 것 같아요. 스스스스 떼어줄게요. 남은 양은 결대로 가볍게 쓸어줄게요. 토너 패드 가볍게 흡수시켜줬고요. 요즘 피부 진짜 좋죠? 하, 진짜. 요즘 피부 무슨 일이야. 너무 좋잖아.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팜트리의 스티모 시카 켈러스 앰플입니다. 안에 식물 줄기세포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팜트리라는 브랜드 테스트해보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도 테스트해보고 사용감도 마음에 들고 뭔가 좀 피부도 진정되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진정 제품은 좀 꼼꼼하게 테스트해보고 안 만지면 정말 쳐다도 안 보거든요. 얘는 딱 테스트해봤을 때부터 괜찮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분 공부할 때도 이런 줄기세포? 이런 것도 막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그때 공부했을 때 생각이 나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생각보다 사용감도 괜찮고 얘가 좀 촉촉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좀 진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용감도 괜찮지만 성분은 얘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팜트리 뒷면을 보면 성분에 관련된 설명이 쭉 적혀 있어요. 보통 진정 제품들 찾아보면 안에 정제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병풀 추출 물이 63%래요.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틱 에시드 얘도 둘 다 진정에 관련된 성분들이고 안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도 있어서 수분 이랑 보습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복합성이나 건성 피부에도 괜찮고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조합이기는 해요. 일단 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써봤는데 써보고 나서도 실제로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요즘 좀 꾸준히 써주고 있고 얘도 가볍게 두드려서 피부에 흡수시켜줄게요. 흡수가 엄청 빠른 편은 아닌데 확실히 흡수시켜주고 나면 좀 속까지 촉촉한 기분은 들고 얘가 좀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은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팜트리의 스티모 시카 켈러스 앰플인데 이 켈러스가 식물이 상처가 났을 때 보호해주는, 재생시켜주는 조직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이 피부 상처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이 켈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이 앰플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좀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리고 얘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제가 요즘 영업 좀 하고 있는 크림이죠. 수딩 크림인데 쓸기 쫀쫀해진다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자주 소개하는데 저 또 이만큼 사용했어요.
오, 좀 많이 썼어. 얼마 전에도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 가서도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쓰는 것 같아요. 얘는 밀수가 70ml로 기억하는데 맞다 맞다 70ml. 아, 한 100ml 정도 대용량 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워글라스의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 제가 영상에서 얘 계속 사용하고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꿀템에서도 얘 정말 괜찮다고 영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구매까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봐도 이걸 구매할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몰랑이 분이 이거를 구매하고 후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짜 이거 쓰고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이걸 사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 가격대도 만만치 않았고 프라이머를 좀 사기까지는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뭔가 내 영상을 보고 믿고 구매를 해줬다는 거에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뿌듯했어요. 이럴 때 아 진짜 내가 이 맛에 정말 영상 열심히 찍고 열심히 소개하는 그런 맛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에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프라이머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암튼 얘 진짜 쓰면 피부가 모공도 쫙 메꿔주면서 실키실키? 뭔가 실크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일단 써보면 알아. 세포라 가서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파운데이션은 요즘 잘 쓰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피 글로우 쿠션 아이보리입니다. 요즘에 피부가 좋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예쁜 쿠션을 찾게 되는데 얘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예쁘게. 너무 글로우하진 않으면서 광채는 좀 뿜뿜하고 이거 좀 배운 녀석이야. 피부 안쪽에만 꼼꼼하게 채워주고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블렌딩만 해줄게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차분하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진짜 아줌마 같다고 뭔가 그냥 약간 아줌마 같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영상에서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나 봐요. 제 친구들이 아, 너 요즘 약간 너의 그 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지? 이제 우리 드디어 우리 몰랑이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건가? 이제 드디어 우리 몰랑이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 친구들이 다 보여주지는 말고 좀 적당히 수위 조절해가면서 보여주라고.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 좀 영상에서 좀 다시 좀 차분히 얘기하라고. 그래서 정말 요즘 영상 찍을 때 텐션이 너무 좋아요. 막 미치겠어. 영상 찍는데 너무 행복해. 이게 좀 영상에서 티가 나죠. 진짜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베이스 단계부터 엄청 곤드리고 파데 브러쉬로 쫙쫙쫙 펴서 피부에 다 흡수시켜줘야지만 이런 광이 나오는데 얘는 쿠션으로 뚱땅뚱땅 두드려도 광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괜찮아요. 아이브로우는 치카이치코 하드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애쉬 그레이예요. 이거 요즘에 유튜버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살까 했는데 마침 치카이치코에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 영상에 눈썹 재생침 맞으러 간다고 올렸는데 이게 한 회로는 재생침의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생침을 6회 패키지로 끊어서 지금 시술은 한 번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받으러 가요. 저는 재생침 처음 받아보기도 하고 재생침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한 회에 4-5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6회 패키지로 끊으면 가격도 좀 있는 편이고 생각보다 시술이 엄청 금방 끝났거든요. 아프지는 않아서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의 재생?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움푹 파인 자국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제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영상과 사진으로 지금 남겨보려고 일단 첫 번째 갔을 때 남겼는데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보겠어. 효과 없기만 해봐. 내 눈썹.
지금 아이브로우 사용하고 있는데 컬러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발림성은 좋은데 전 오늘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눈썹에 유분기가 있으면 살짝은 뭉친다는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 주인공은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의 인투 레이스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유분감이 없어야 해서 일단 유분감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트 효과 주는 것처럼 애교살에 볼륨감 먼저 넣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유분기 제거해줄 때는 눈 안쪽에 점막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터치해줘야지 아이라인이 잘 안 번지거든요.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정말 항상 여쭤보는 게 진짜 눈 메이크업 어떻게 하면 안 번져요? 라고 항상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파우더 처리를 어디까지 해주냐면 이 점막 가까이 세심하게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게 중요해요. 눈두덩이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는 게 아니라 이 옆쪽에 있는 유분기 때문에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옆에 있는 유분기를 꼭 제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잘 번지시는 분들은 언더도 꼼꼼하게. 아이 메이크업 이제 유분기 제거해줬으니까 컬러를 올려볼게요. 눈 앞머리에서부터 코코코코 눈 뒤쪽까지 섀도우를 살짝 눌러서 블렌딩한다는 느낌으로 연결시켜주고 언더까지도 연결을 시켜줄게요. 눈 언더에는 삼각존 먼저 채워주고 눈 앞에는 쓱 스쳤어 이런 느낌으로만 한두 번 가볍게 지나가주세요. 이제 음영은 눈 끝만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눈 메이크업은 가볍게 립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양옆으로 블렌딩하면서 음영 풀어줄게요. 눈 언더 쪽에도 삼각존만 가볍게 채워줄 거예요. 섀도우는 똑같이 위로 풀어주면서 메이크업 해줄게요. 음영 주고 손으로 풀어주고 계속 반복해줄게요. 이 점막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메이크업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저도 안쪽 점막이 살짝은 보이지만 눈 떴을 때 말려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런 눈이 아이라인을 두껍게 칠하면 망해요. 그렇게 아이라인 그린 듯 안 그린 듯 그런 느낌으로만 메이크업을 해주면 오히려 더 눈에 음영감이 생겨서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 해줬고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거예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젤 아이라이너 1호의 딥블랙입니다. 네,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이 답답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점막 가까이만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눈 앞머리에 약간 말려 들어가서 눈 앞머리까지 다 채우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뒤에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줬고요. 요즘 잘 쓰는 인조 속눈썹을 이렇게 가닥가닥 붙여줄 거예요. 점막 사이사이에 한 칸씩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심어줄 거고 제가 눈 앞머리 쪽이 타서 눈 앞머리 쪽에 속눈썹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진 않고 눈 앞머리만 몇 가닥 붙여줄 거예요. 지금 쓰는 깜빡 속눈썹 엄청 자연스러워서 일할 때도 잘 쓰고 제 눈에도 잘 쓰는데 예뻐. 눈 이쪽에 속눈썹 붙였고 언더에는 언더 속눈썹도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언더 속눈썹을 할 때는 꼭 이 투명한 액으로 붙여주세요. 제 속눈썹 사이사이 한두 가닥씩 붙여서 언더 속눈썹이 좀 있어 보이게.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 이 지베르니는 엄청 얇잖아요. 뭔가 스키니한 마스카라 느낌인데 속눈썹을 두세 가닥씩 뭉쳐주면서 마스카라 해줄 때 좋아서 제가 계속 일하는 현장 가방에 넣어놨다가 최근에 현장 일 다 끝나고 정리하면서 어머 나 이거 진짜 잘 쓰는데 하면서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잘 쓰는 애들을 가끔 현장 가방에 다 넣어놔서 못 보여드릴 때가 있어. 립은 투쿨포스쿨 사용해줄게요.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청순한 듯 내드린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이랑 집에서 알찬 시간 보내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